네, 저희 내부 소통에서는 가장 이번 발표 가장 키워드 중심 키워드는 이제 갈등으로 봤고요. 갈등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언어대로 표현을 하면은 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정황을 가지고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한다. 이게 바로 이제 갈등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이버 지식이네,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결과 중에 갈등 원인 분석 수치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3.73대 3.36. 어떤 거 같으세요? 3점이 이제 만족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3.73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고 3.36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센터장으로 인한 갈등이 이제 3.36. 불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팀장으로 인한 갈등이 3.73. 어떻게 보면 팀장님과 이제 직원분들 간에 이제 어떤 갈등이 더 업무적으로 충돌이 있다 보니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2.65와 2.94. 네, 이거는 어떤 걸까요? 업무량이 많아서 갈등이 생긴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직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그거를 이제 수치화 해가지고 나타난 게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부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좀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건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조직 갈등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와 의사결정 시스템 진단을 네, 진행하게 됐고요.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조직 갈등, 조직 유효성,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연구 목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조직 내 갈등 원인을 범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요인을 측정해 설정된 요인이고요.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요인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3년 연구를 바탕으로 갈등 원인의 명칭을 이렇게 정해줬고 지각 차이가 이제 그 중에 50% 이상으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각 차이는 여기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가치관이랑 성향 차이. 그러니까 이제 좀 나 안 맞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가치관 차이로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거를 지각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유효성 측정을 위해 설정된 요인은 총 네 가지고요. 직무 효율,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직장 만족 이렇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직장 만족에 이제 포함되었던 질문인데요. 나에게 부여된 업무량이 만족한지, 동일 직종에 비해 급여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네, 별로 좋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수치는 3점이 평균으로 봤을 때 2점 얼마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직 내 갈등 원인을 범주화했고 두 번째 갈등 원인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갈등 요인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섯 가지 센터, 성별, 연차, 성격에서 총 여섯 가지의 비교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고요. 이 중에 저희가 이제 다 비교를 하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센터와 연차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 부분이고요. 네, 보안을 위해서 D센터와 F센터. 좀 많이 나올 센터 두 센터인데요. 네, 의사소통 관리 유형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센터 겉으로 보기 되게 완벽해 보이죠? 3점 평균인데 5점이 나와 있고요. 4.56이 나와 있습니다. F센터 좀 약간 초라해 보이긴 한데요. 네, 3점 미만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D센터를 좀 가만히 보면은 지각 차이 부분에서는 F센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D센터만 따로 뽑아봤는데요. 수평 간의 갈등은 있는데 수직 간의 갈등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 간, 그러니까 같은 직원분끼리의 갈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부분입니다. 2년 미만, 10년 이상 분들과 2년에서 10년까지의 분들, 그러니까 중간과 처음 끝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지각 차이 부분 보시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3점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미만, 10년 이상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왜 지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중간층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작년에는 이대호 쌤을 지목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가시는 바람에 이 부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3년차, 5년차, 7년차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슬럼프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유형성 측정에 의해 설정된 요인이고요. 그 네 가지 중에 또 똑같이 여섯 가지의 그 기준, 비교 기준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네, 또 어김없이 등장한 D센터와 F센터 나와 있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제 직무 만족과 직장 만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D센터는 이제 직무 만족은 높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직장 만족이 좀 낮았습니다. F센터는 그 반대 수치를 보였습니다. 뒤에 보실 A센터, B센터는 이제 D센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으냐면은 업무는 좋은데, D센터 같은 경우 업무는 좋은데, 급여랑 업무량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센터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는 좀 불만이 있고, 급여랑 업무량에는 좋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뒤에 보실 A센터랑 B센터도 마찬가지고요. A센터랑 B센터는 아까 D랑 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로 나누면은 2년 이면 10년 이상의 이제 직무 효율과 직무 만족은 2년에서 10년의 직원분들에 비해서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년, 5년, 7년 차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갈등 원인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한된 자원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겹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 진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랑 추진하면 이제 항상 해피모닝 이벤트를 힘입어서 항상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나머지 이제 전자결제, 팀센터 회의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전자결제 자세히 보시면 업무의 협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뒤에 보실 소통이라든지 관계 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냥 컴퓨터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낮다고 많이 답변해 주셨고요. 저희 이제 제한점이랑 함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이랑 집단에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용어고요. 그 팀워크를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내부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소통이 이제 조직 유효성 극대화를 봤을 때 갈등의 순기능은 활성을 시키고 역기능은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그 한계점을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 원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갈등 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게 저희의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론적인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의 제시가 이제 어렵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 점을 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2년 차에서 10년 차가 왜 슬럼프를 겪는지, 그 다음에 왜 그 2년 미만이랑 10년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 만족도 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 다음에 추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비유를 해보면은 의사가 진단만 하고 이제 처방전을 내려야 된다. 아직 처방전을 내리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내년, 내후년 이후로 계속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